이번에 프로게임 점프할 두 번째 세트입니다. 신상우 선수와 김승현 선수 세 번째 세트. 지금까지 인스트루멘트 팀플레이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김승현이 여기 못 잡으면 팀이 너무나도 흔들립니다. 한빛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두 번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9시 진영입니다. 카트리나 김승현 선수 9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프로토스입니다. 한비스타즈의 두 번째 선수 김승현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12시에 붉은색 프로토스 신상호 선수입니다. 야, 신상호 선수 정말 데뷔했을 때 좀 기대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특히나 이스트로 팀에서 서기 선수가 잘하고 있을 때 신상호 선수가 신내로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거 이스트로 팀이 이렇게만 발전해지면 상당히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팀플레이는 괜찮게 해줬지만 개인전에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또 팀이 이제 거의 경기들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이럴 때 연패도 좀 탈출하고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의 경기에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네, 또 신상호 선수가 데뷔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또 그런 어떤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지만 프로토스의 최강자의 이미지는 항상 어떤 그 남성적인 외모, 건장한 체격 이런 것들이 또 바탕이 되면서 또 프로토스 잘했잖아요. 박정석 선수라든지 그런 어떤 프로토스 선수로 상징이 되는 그런 어떤 체격을 신상호 선수 역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팬분들이 또 가슴을 설레게 하고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반면에 정말 김승현 선수는 정말 모범생 같고 항상 착실하게 경기 내용도 그렇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음 플레이로 밟아나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일품이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예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좀 그런 안정감을 조금 더 키울 필요는 있어요. 네. 자, 그런 안정감을 받아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지런한 상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승현 선수 12시에 신상호 선수의 진영을 살펴봅니다. 도착했고요. 역시 투게이트웨이 9시 김승현 선수 셋을 살펴본 이후에 신상호 선수는 프로를 아주 가로방향으로 직접 가죠. 뭐 오늘 인스트로가 전반적으로 정찰 자체는 늦게 되는 분위기지만 첫 경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신상호 선수도 또 막상 가보면 빌드도 거의 비슷하고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시작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뭐 두 팀이 2대0이라는 스코어를 잡았을 때 역전패를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뭐 물론 많은 승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2대0이라는 스코어가 침내에 네. 가져오는 분위기가 남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두 팀 역시 분위기를 잡았을 때는 분위기를 잡을 줄 아는 반면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되돌리는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좋게 만든 이스트로 팀에서는 신상호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다음 경기까지도 기세를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사실상 약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조합이 뒤쪽에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세트에게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좀 좋은 모습들, 승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현. 그렇습니다. 또 유종의 미드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뭐 좋은 뭐 패배하더라도 SK결정전까지 가서 한 선수라도 더 출전 기회를 얻어야죠.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요. 네. 일단 진러샹기 들어오기는 했지만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입구에 질럿만 잘 세워놨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니면 프로브 한 마리 옆에 붙여놓던지. 지금은 좀 대응이 아쉽네요. 김승현 선수.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1군까지 몇 개 잡게 되면 정말 기분 좋은 시작을 신상훈 선수가 할 수 있는데 네. 예, 아쉽게도 1군을 잡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김승현 선수는 뒷마당 멀티를 보다 더 빠르게 했기 때문에 예, 뭐 1군 잠시 뭉친 것은 그것으로 뭐 뒷마당 빠른 멀티로 보상을 받고도 조금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멉니다. 이 뒷마당의 위치가 여러가지 기쁨과 슬픔을 안겨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네, 김승현 선수 지금 뭘 컨트롤하고 있는지 몰라도 뒷마당에 일꾼 빨리 풀어야죠. 너무 지금 늦어요. 뿌리는 게 질럿 한 마리에 흔들렸단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신상호 선수의 그 초반 움직임 네.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일단 뭐 상대방이 병력을 다 봤다라는 것은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일단 뭐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차례 뭐 봐왔듯이 테크트리 위주겠죠. 지금 상황에서 게이트웨이 들리고 정면전을 뚫겠어라는 마인드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 서로가 힘을 키워나가면서 견제. 예, 견제를 누가 더 잘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일단 위치는 김승현 선수가 견제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후반에 힘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신상호 선수가 조금 더 걱정거리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걱정거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김승현 선수를 초반에 더 흔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신상호 선수와 김승현 선수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아주 잔잔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마당에서 활성화하는 김승현 선수가 좀 더 빨라고요. 보시다시피요. 제출된 그 자원의 활용도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상대편 또 지켜보고 있고요. 네, 분명히 김승현 선수가 미세하지만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낫습니다. 게다가 본진과 그리고 상대방의 뒷마당 지역이 워낙에나 가깝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신상호 선수는 강제적으로 그 뒷마당 지역에 수비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김승현 선수는 이 멀티 지역에 수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상대방이 이 지역에 프로브를 잡기 위해서 셔틀을 해봤자 공격해봤자 한자 뺑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손해죠. 그런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일단은 그 거리에 대한 그 문제점, 신상호 선수 그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을 텐데요. 자, 로틱스 퍼슬리티 소환 9시입니다. 일단 거리를 어떤 형식으로 좁히느냐, 그리고 사실 그 뒷마당 수비는 물론 해야겠지만 최소한의 자원으로 인한 자원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신상호 선수가 숙제가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계약이 낼 모레인데.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거나 상대방이 딱 이렇게 셔틀이 올 때 미리 그것을 옵저버로 본다거나 공중에서 그냥 바로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센터 지역을 치고 나갈 때 자신감이 있게 나가고 싶지만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치고 나오지 않는다면 왠지 셔틀 올 것 같거든요. 불안하죠. 그렇죠. 침묵 자체가 상대편에게 지금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안 네. 나가면 신성호 선수 뒷마당에 대한 그 불안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시야 확보를 하면서 뒷마당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면서도 거기에 또 쓸데없이 캐논을 깐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 네. 신성호 선수가 경기를 그래도 팽팽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캐논 들어가고 자원 들어가는 순간 병력 싸움에서는 밀리는 겁니다. 지금 멀티도 늦었는데요. 네. 지금 무난하게 흘러갔을 경우에는 김승현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런데 서로 간의 심리적인 차이를 보자면 남승현 선수는 배짱 좋게 뒷마당 지역에 파일럿 딱 하나 지어주면서 시야 확보를 어느 정도만 해놨습니다. 아, 김승현 선수요? 예, 아, 김승현 네. 선수가요? 네.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해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신상호 선수는 걱정 많죠. 끝까지 시야 확보를 다 해놓으면서 네. 거의 그냥 불을 지금 다 밝혀놓고 있잖아요. 또 지을 지금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그럼, 봉화처럼 네.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캐논 잘못 들어가면은 기껏 캐논 소환해놨는데 정면으로 쳐들어오면 이거는 뭐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캐논 하나 값이 게이트 값이고 약간 더 하면 김승현 선수에게는 넥서스 하나 어떻게 만들었니? 난 넥서스 이런 식의 대응이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게다가 보이지 않는 공격 때문에 지금 신상호 선수가 뒷마당에 드라군 4개가 왔죠. 다 했죠. 네. 상대방이 시도도 하지 않지만 강제된 반강제적인. 야, 일단 신상호 선수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피해받지 않고 상대방의 멀티를 언제 하냐를 보면서 거기에 맞춘 플레이만 해주게 되면은 예, 괜찮습니다. 지금 캐논 짓지 않으면서 이런 과감한 플레이. 캐논 짓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병력과 멀티의 차이로 바로 벌어지게 돼요. 자, 일단은 신상호 선수 역시 옵저버를 안쪽으로 한번 돌려보는데요. 김승현 선수는 어느 정도 상대편의 본진 정찰을 업적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뒷마당 이 봉화 긴장한 이 봉화들 정말 간격도 뭐 어느 정도 정말 비슷비슷하게 맞고 예술품이에요. 네, 효율적인 네. 봉화네요 지금. 네. 봉화가 불을 밝힐 수는 있지만 공격은 못하거든요. 일단은 오기 위한 그런 대비는 일단 드라군을 통해 하고 있지만 바꿔 말씀드리자면 그럼 정면에 있는 병력들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 것들을 김승현 선수도 할 수 있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예.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따로 병력을 뒷마당에다 빼놓으면 그만큼 손해니까 일단 봉화만 만들어 놓고 전진해 있는 병력을 최대한 빨리 미니맵을 봐서 빨간 점이 떴다 바로 막을 병력을 데리고 오겠다는 계산이죠. 네. 예. 그리고 상대방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신상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빠를 수는 없지만 보고 나서 바로 대처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 중앙 멀티 있으니까 자신 역시 바로 멀티 따라가거나
예,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면서 조금은 늦지만 상대방에게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미네랄 멀티. 일단 김승현 선수가 약간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포지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조금씩 늦지 결국 하이템플러 타이밍도 오, 괜찮고 네. 신상호 선수의 대처 역시 훌륭합니다. 지금 센터 중앙 지역에 멀티 했죠. 예, 김승현 선수가 미세하게 꾸준히 처음부터 앞서 나가는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 정도예요. 그렇죠. 뭐 위치적인 차이에 대한 유불리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리어 방심을 낳게 되면은 뭐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상호 선수를 더 집중력을 키우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멀티 확보를 시도하면서 방역대를 세 번째 미네랄 멀티 쪽, 세 번째 멀티 쪽에 집결시키고 있는 신상호 선수입니다. 네, 초반에 멀티 늦은 거, 뒷마당 멀티 견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신상호 선수는 많이 무마가 되거든요. 네. 어차피 템플러 나오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되면 한타 싸움을 잘해주는 쪽이 이겨요. 그 프로토스는 진짜 병력 한 10 정도 질럿 5마리 드래곤 5마리 이런 거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오. 싸웠을 때 진영이나 템플러 싸인 스톰의 활용 네. 업그레이드 요걸로 전투의 승리가 납니다. 자, 신승호 선수는 그러면서 한시까지 예, 여기서 포석을 던지네요. 포석. 네. 예, 지금 어차피 언덕 지역에서 하이 템플러를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템플러 믿고 몰래 멀티까지 하나 해주면서 신상호 선수가 승부를 겁니다. 굉장히 과감한 배짱 두둑한 예, 그런 플레이로 지금 그렇죠. 결국 이 옵저버가 가다가 혹시라도 다른 길로 꺾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고 일단 이것을 보게 되면은 김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네. 공격 신호죠. 그렇죠. 자, 병력 응징이 있겠죠. 이동하는 병력대로 확인했습니다. 네. 김승현 선수 역시요. 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멀티 한시하면서 6시는 정찰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김승현 선수 업적으로 다 갔죠. 혹시 네. 보겠죠. 보는 순간 자 봤어요. 봤습니다. 자 표정이 살짝의 변화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미네랄 멀티 했기 때문에 꼭 가스 멀티는 아니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김승현 선수가 플레이를 뭐 지금 하는 것도 꼭 불리한 건 아닙니다. 자 병력들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신상호 선수의 병력들 뒤쪽에 빠질 틈을 타서 왔는데 네, 좁은 길로 들어막으면서 뭔가 네. 보여줄지 언덕 위쪽 아직까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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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템플러 활용만 좀 잘한다면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전투하기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자 곧 위협된 김승현 선수의 병력 신상호 선수는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떤 전투의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시 쪽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질러 몇 마리만 특공부대 보내가지고 이렇게 넥서스 테러하고 빠져야죠. 이야 이거 진짜 질러 딱 4개만 보내서 넥서스를 지금 효율적으로 깨기만 하면 굉장히 이득이고 네. 또 지금 아예 신상호 선수는 미끼 멀티 주고 자신의 한시 멀티를 지키기 어렵다라면 공격 지금 명령 내리고 지금 피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 경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일단 병력들은 위쪽으로 빠져있으면 12시 지역으로 빠져있는데 언덕 위 조그만 언덕 위까지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실력 도착을 했고 이게 정말 미끼가 되기 위해서는 진출한 병력들이 몸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한시요 한시 그냥 캐논을 먼저 깨는 게 낫죠. 아예 그냥 넥서스만 아예 넥서스만 깰 생각이죠. 질러스 바로 달라붙는다면 뭐 어떻게 이동하면서 이쪽 지역까지 넥서스 마저 깨야죠. 넥서스 답답하게 근데 지금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넥서스는 다시 통환하면 또 신상호 선수 복구 금방 돼요. 네. 캐논이 이미 있으니까요. 일단 김승현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플레이였죠. 질럿도 살렸죠. 멀티 깼죠. 예, 확실히 김승현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질럿과 프로브까지 달려들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우리를 건드려 뭐 이런 의도로 움직이는 것 같을 정도의 신상호 선수인데 또 다른 지역에 이제 넥서스를 워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예. 일단은 신상호 선수의 지금 병력의 움직임은 약간 어떤 측면을 볼 때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예. 결단력을 내리기가 현 상황에서는 프로토스라면 굉장히 어렵죠. 예. 또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상대방 역시 하이템플러가 많다는 점은 결국 굉장히 자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끔 되고요. 네. 자, 일단은 조건 언덕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라고 했습니다. 뒤쪽 스톤 준비. 와. 일단 스톤 먼저 서졌고 상대방 같이 마스톤! 아, 스톤! 뒤에 병력 부황장 많이 하고 있어요. 김승현 선수! 김승현 선수! 병력의 조합적인 부분과 그리고 곧 있으면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 일단 김승현 선수가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2단계 되게 되면은 과감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포즈를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두 포즈지만 아직까지 하나만 돌리고 있는 신상호 선수. 자,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어떤 모습일지. 예, 여기 두 포즈. 예, 이제는 김승현 선수가 뒷마당에서 드라곤 3기가 그만 춤출 때도 됐어요. 네. 예, 이 드라곤 3기가 예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모를 네. 견제를 대비하고 있는데 네. 자신 역시 까먹은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곤 3기는요. 왔다 갔다 뭐 거의 지루박 수준이네요. 드래곤들. 네. 정말 뭐 쌍바 페스티벌. 현란해요.
호흡도 좋습니다. 브라질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에어 이런데요. 다시 한번 시원한 턱 언덕 위쪽으로 뒤를 준비하는 신상호 선수. 얕지만 언덕이지만 여기를 제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신상호. 네, 드래곤 3기면 인구수 6인데 저것도 빨리 빼서 싸우고 자원이 많다면 코너브로 오히려 갈등 말든. 날씨가 춤바람 났어요. 네. 근데 끝날 때까지 한번 쳐나 봅시다. 네. 예. 자, 지실 때까지 쌈발 추겠죠. 여긴 브라질이에요. 자, 왔고요. 야, 자 그리고 이거 김승현 선수가 지나치게 수비 위주로 하는 동안에 정말 신상호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서 조금이지만 이득을 받고 업그레이드 굉장히 앞서죠. 두 단계 앞설 때 이럴 때 한번 싸워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신상호 선수가 오히려 도형이 들어왔거든요. 자, 신상호 선수 이제 병력 대 병력 대결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길 쪽으로 뒤쪽으로 빠졌는데 신상호 선수 온 거. 김승현 선수도 반대로 가고요. 예, 같이 멀티를 깨고 민집 터리를 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빨리 깨고 신상호 선수가 수비하러 올 것이냐의 싸움인데요. 신상호 선수 일단 죽기로 치고 일단 연속 네타스를 파괴시켰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네, 방향은 어딥니까? 공이 방위력을 봤으면 신상호 선수 첫 블립 수비하러 갈 판단을 못 내리고 아예 그냥 일단 미나르 멀티를 지키겠다라는 건가요? 나오는 병력과 센터에 있는 병력으로 한번 일단은 잡고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신상호 선수는 공격 단 김에 쭉쭉 가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과 있다는 거죠? 추가 병력과 같이 싸우겠다는 생각인가요? 근데 신상호 선수는 이것만 딱 깨고 빠져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 도망간다라면 이득 볼지 한시 볼지도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살아가지 못하면 위험하고 그렇죠. 정면 싸움을 펼치기에는 업그레이드의 차이가 아직까지는 많아 지금 차이가 많아서 잘 살아 도망가야 돼요. 김승현 선수 이게 웬 우왕좌왕인가요? 그냥 차라리 본진 게이트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렸으면 쉽게 이기는 건데요. 네, 일단 그래도 도망가지 못하게 상대방의 병력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중앙을 끌었습니다. 자 언덕 위쪽에서 차단했습니다. 아직까지 언덕에서 많은 명들이 안 올라왔고 자 여기서 언제 차단되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상호 선수도 업그레이드 따라왔고 따라왔고 이제 방어 업그레이드 하나 앞서고 이제 김승현 선수의 병력들 언덕 위쪽에 있는 걸 내려붙인 건 신상호예요. 이야 신상호 선수 업그레이드도 따라오게 되면 자신감도 넘치죠. 도리어 병력들이 나눠서 잘리게 생겼는데 김승현 선수 진입했던 병력들이 지금 다 잡히게 생겼어요. 김승현 선수 차라리 그냥 12시 들어가 버렸어야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도리어 상대편 병력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건 신상호 선수고 김승현 선수 12시력으로 병력 돌렸던 건 합류도 못하고 그냥 머물고 있어요. 맴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다 더 공격적인 마인드의 신상호 선수가 템플러로 재미도 많이 봤고요. 일단 그래도 이 미나엘 멀티의 꾸준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지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호 선수 역시 진출했던 병력들 뒤로 돌리지 않은 채 6시까지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뭐 입구 게이트로 틀어막고 그게 아니면 밀리죠. 네. 예, 네, 여기 안에. 저는 무조건 뚫어요. 지키로 가게 늦고, 오늘 신상호 선수의 병력의 움직임에 비해서. 네. 김승현 선수의 속도가 느리네요. 자, 신상호, 이제 6시 지역까지 밀고, 뒷마당 지역까지 미는 것까지는 해낼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추격한 이 병력들이 여기를 가두게 되는 셈이 되는데, 병력들의 운영, 신상호 선수의 이제 병력들의 운영이 지금 문제거든요. 아, 자, 기다립니다. 네, 그냥 본진의 게이트만 깨도 자원 있어도 병력을 못 버는 상황이 나올 텐데 김승현 선수 이걸 막아서 얻는 게 뭔가요? 어차피 자원 돌아가고 저 병력 잃어도 신상호 선수는 병력 뽑아내지 않습니까? 차라리 게이트를 그냥 12시 본진을 날려버렸으면은 경기를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괜히 어렵게 꼬아놓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게 병력이 잡히더라도 어느 정도 병력을 잡아주면서 네. 추가 병력의 합류 속도가 확실히 신상호 선수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은 병력들 일단은 뒤쪽 뒷마당에서 넥서스 테러를 위한 움직임 신상호 선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서스 아까 깨겠다는 건가요? 미네랄 번치를 김승현 선수가 빌릴 때 그냥 12시로 들어갔으면은 네. 신상호 선수는 공이업 안 됐어요. 포즈가 입고 있어서 그냥 깨졌거든요. 게다가 게이트 다 깨고 나왔을 테고 그러면 그때 수비를 하던지 아니면 계속 그냥 깨버려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언덕 위쪽에 이제 실러들의 움직임. 일단 그래도 정말 김승현 선수가 조금 더 자원을 빨리 가져갔었기 때문에 축적된 자원이 조금 더 있었나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한 병력의 차이가 꽤 심해요. 지금 김승현 선수가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멀티 지역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거든요. 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요. 쌓인 병력으로 밀어버린다면요. 그래도 결국 김승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오히려 어떤 약간 우왕좌왕한 것 때문에 김승현 선수가 멀티를 여러 번 밀리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덕 위쪽에서 대비를 하고 있으면 신상호. 신상호 선수 지금 병력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효율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톰이 필수죠? 예, 언덕, 지금 미나야 멀티의 피해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언덕 전 템플러가 기가 막히게 활약하지 못하면 뚫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스톰은
원하는 바는 아니죠. 올라올 때 스톱 선택을 허비하게 하고 이 언덕 위에서 신상우 선수가 방어라인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병력이 다 올라오는요. 미네랄 견제 또 한심한 넥서스 테러 당한 거 이것 때문에 신상우 선수가 자원 남기는 허덕이라 본데요.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쏠리는 분위기가 지금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네, 한 방으로 끝나요. 이걸로 승부 봐야 돼요. 김승현 선수는요. 네, 게다가 업그레이드 역시 꾸준히 해준 자원을 먼저 가지가 2등은 네. 아 일단 공삼호 공삼호 방기업의 병력들 이제 다크를 선도 선택표를 주물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크를 굴러가 이제 좀 더 큰 활약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 그냥 막히고 일단 업그레이드도 밀리고 있는 신상호기 때문에 지금 네. 여기는 차단하지 못하고 그냥 보직까지 쭉 가요. 또 여기 넥서스 깨버리면 김승현 선수 멀티 밀렸던 것에 대한 어떤 보복, 보상 네. 철저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게다가 넥서스 3개 다시 한번 잘 돌리면서 일꾼을 5시 뒷마당으로 빼면서 살려뒀던 것도 주의했었고 아 일단 날카로운 판단, 가지고 있던 병력을 공격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자 넥서스 흔들었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일단 지켜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병력들은 또 이동합니다. 이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밀릴 듯 결국 넥서스까지 파괴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상호 선수 또다시 테러. 신상호 선수가 이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뒷마당이 단가요? 네, 아까 한신 엑서스 테러를 안 당했더라면 물량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았을 텐데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신상호 네, 선수 일단 또 미네랄 멀티 상황이 뭐 다 화면에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김승현 선수가 당하면서도 선수 상대방의 자원 역시 견제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앞서는 병력으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승리 확실하게 잡은 거죠. 그래서 김승현 선수 지금 후퇴는 후퇴가 아니라 병력들을 다시 한번 모으기 위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김승현 중앙지역 병력 집결했고요. 이제 한 번 더 몰아칠 준비라고 있습니다. 하이템플러와 아콤 드라운과 질럿까지 갖춘 거 다 갖춘 김승현 선수의 방어들이 위쪽으로 올라가 준비. 이 언덕이 최종 방어선인 것처럼 생각하지 못한다면 신상호 선수 본진까지 다 내릴 수 있어요. 병력 자체의 어떤 숫자 차이가 너무납니다 지금. 네, 뭐 아무리 스톱을 잘 질려도 극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나요. 그렇죠. 정말 스톱으로는 스톰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받쳐주는 지상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가 지금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김승현 선수가 이제는 확실하게 경기를 굳힙니다. 멀티가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네, 신상호 선수 최후의 방어선으로 병력들을 후퇴시켰습니다. 자, 이제 자원이 충분히 얻어지고 있는 김승현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신상호 선수는 이 한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뒷마당 자원도 지금 거의 끝이 났거든요. 공격 자원들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12시 지역 노란색 점들 김승현 선수의 병력들이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고 이 병력들이 완벽하게 충원이 끝이 난다면 이제 최후 방어선 뚫고 끝납니다. 네, 그렇죠. 김승현 선수가 조금씩 더 빠르게 가져간 멀티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은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자 올라와서 정말 그 축적된 자원을 결국 올라갑니다. 네 물량으로 지금 자 스톰은 터졌지만 지금 나온 하이템플러는 스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둥둥 떠다니고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어. 얼마나 병력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은 언덕 위로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빼가면 한시로 가면 돼. 한시는 어차피 또 외인 무대 보냈거든요. 그렇죠. 최소한의 병력으로 상대편을 흔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언덕 위쪽에서 신상호 선수 버텨주는 주군이 있습니다. 근데 저 병력으로는 좀 깨기 힘들겠네요. 캐논이 많아서 프로브도 많고 실드까지 정말 질러 세 마리는 쉬고 있어요. 럭셔리 토스예요. 네.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쉴드업까지 찍는 게 쉽진 않은데 네. 정말 업그레이드 보게 되면은 가뜩이나 불리한 신상호 선수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도리어 신상호 선수가 치고 올라옵니다. 자 이 선택 병력들이 별로 차이가 없을 때는 뭐 뒤집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은 병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병력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자 일단 셔터는 출발했습니다. 네. 끝까지 경기 놓지 않고 있는 신상호 선수 템플러 드랍이라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데 한시 멀티를 지키지 않으면 어차피 신상호 선수에게는 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김승현 선수의 땡크에 프로브 6마리 들었는데 질러 3마리 더 뽑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셔틀도 얼마나 좀 허무하게 잡혔어요. 네. 이야 정말 그렇죠. 지금은 템플러 견제를 일꾼을 잡는 것보다는 아예 뭐 다크 템플러 드랍으로 일꾼도 잡고 넥서스까지 깨버리는 그런 식의 정말 눈에 보이는 보자마자 이거 큰 피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심어주는 공격 말고는 지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더 이상 시간 뜨는 거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실상호 이번에 밀어붙이겠다는 대기와 전투 어느 빛으로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이자 스톱은 더 이상 터지지 않고 병력 양한 김승현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끝낸 뒤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신상호 선수. 스톰은 좋지만 언덕적 끼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상호 선수 이제는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했던 한시 지역까지 타격 들어갔죠. 후속 근력 올라오면서
한시 지역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질렀던 이 몇 킬로는 버티기는 너무 힘든 상황. 신상호 선수 12시입니다. 네, 거의 뭐 지지를 받아내는 그런 러시전즈 김승현 선수. 한시 지역 청소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그리고 나머지 병력 이제 집결하고 12시에 올라가게 되면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신상호 선수는 선택, 많은 선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살짝 프로볼 뒤쪽으로 뺐고요. 야, 예, 끝까지 뭐 포기하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끝까지 자원 생산해서 올라갈 생각인데요. 아, 여기도 자,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얼마 없이 끝이야, 그래서. 최재선의 신상호. 반전을 위한 몇 가지 카드는 들고 있었습니다, 신상호 선수. 하지만 꾸준한 김승현 선수. 그 꾸준함에는 결국 답을 내지 못했네요. 또 애초에 시작할 때 어떤 빠른 멀티의 판단이 좋았어요. 같은 수세트로 시작을 했지만 그 작은 차이가 결국은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씨앗이었습니다. 2008시즌 지난해 프로기 2008시즌 첫 번째 시즌에 갈 때 김승현 선수 씨앗인데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좀 더 자랑할 수 있다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굉장히 안정적인 선수죠.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런 경기이긴 하지만 때인 나라서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역시 결단력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하게 되면 김승현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에 기대가 되는 일단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한빛스타즈와 이스트로의 오늘 두 번째 세트. 한빛스타즈의 김승현 선수가 이스트로의 신상호 선수를 잡고 스코어 1대1 동점으로 만듭니다.